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순서를 저희가 마련을 해봤는데요. 저희 CGN TV와 하트하트 재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솔라램프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빛이 없어서 인간의 기본 생활조차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는 솔라램프 프로젝트, 빛으로 세상에.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보스에서 10년 동안 빈민가에서 살다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가난의 대물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당장 먹는 게 급하고 당장 뭐 치료받는 게 급해서 우리가 그런 사이가 하지만 가장 그 빈민가의 문제는 대물림이거든요.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Sabi nga kay Lamani, ang Panginoon talagang marunong. May dumadating sa ating kama. Kahit na hindi ako madalang akong umano dyan, may kuha naman tayo dahil marami na sa akin.태양열을 여기에 이제 저장하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했다가 저녁에 깜깜하면 스위치 불을 이렇게 켜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솔라램프 화재 같은 것들이 되면은 그 중에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최소한의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앞으로 그들의 미래에 하나의 대물림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사실 저희도 보면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일본의 그 지원 복구팀으로 선발대로 갔을 때 저 솔라램프를 한국에서 지원해서 직접 써봤거든요. 근데 빛도 없는 곳에서 저 그 소중함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었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이 빛이 없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17억이나 된다고 하니까 아직은 우리 빛의 소중함을 우리가 굉장히 깨달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건강도 그렇고 없어져야 소중한 걸 알듯이 그렇죠. 저희가 전기 없이 살아보질 않아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빛이 없다라는 것이 그냥 어두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네. 가진 범죄에 노출이 되고 가난이 연속이 되고 그래서 희망과 빛이 없는 악순환을 돌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없는 곳이 17억이나 되는데 이건 전기 없이도 태양빛으로 할 수 있어서 저도 네. IT에서 저걸 달아줘봤는데 정말 얼마나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고 이게 그냥 뭐 등 하나 갖다 주는 네.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들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그것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돼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이 전달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아. 사실 솔라램프 하면 저희들이 솔라램프가 뭐지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솔라! 네! 프로젝트! 오! 와! 정말 이 태양만큼이나 아주 밝고 이 따뜻한 소식인데요. 네. 혹시 지금 독수리 오형제를 시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필요하신가요? 지금 이 사역지에 빛이 필요하십니까? 사용해보세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영우 형제님. 네. 위험한가요?
네. 그런 거 없고요. 없고요. 안전합니다. 연락처는 네. 띄워드립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아니, 뭐 선교사님들은 섬김으로 선교지에 또 빛이 되어주시고. 네. 무서워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솔라램프로 또 선교지에 빛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솔라램프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선교사님과 사역지에 빛이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이 램프의 기적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주님의 빛으로 밝아지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수리 오형제였고요. 저희가 늘 끝에 고백하지요.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